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우리가 우리 매니저가 시간을 재봤는데 방송일도 2000일을 넘겼고 방송시간도 2000시간을 넘겼습니다. 와. 여러분 덕분에 발전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식테이너님이 아프리카에서 또 같이 학습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지식방송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그죠?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 아프리카에 정말 그 알찬 교육방송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런 시범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김승훈 씨 어디서 오셨죠? 저는 마포에서 원래 마포에서, 살던 집에서 왔죠. 네, 마포에서 오셨고 우리 프리다님은? 저는 사실 여기 가깝게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대치동에 살고 계시구나. 네. 예,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대치동에 사시는 분도 그 전에 어떤 그 분도 이렇게 그 드라이브 아프리카 방송 좀 할까요? 그러면 다 안 할라 그래. 그래서 원래 그 까로님도 이렇게 네. 저랑 같이 할 때, 아, 여성 게스트가 없잖아. 이러면 우리 시청률 안 와요. 그래가지고 춘천 같이 갔는데, 남자 둘이 갔다고 많이 안 보셨어요, 여러분이. 그래도. 남자 둘이도 사실 어떻게 가고 어떻게 컨셉으로. 근데 까로님이 워낙 그 스타라 그래도 기본 인원은 됐는데, 그쵸. 여자 게스트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예상하는. 그분 시청자들이 아마 그런 쪽 많이 좋아하셔서. 네, 시청률이 이렇게 기대치만큼은 못 나왔죠. 기본은 나오죠. 그분이 워낙 스타라. 불 좀 켜주세요, 여기. 그죠? 네, 왜냐면. 그래야 더 가운데 분이 예뻐 보여요. 아, 네. 나 어떡하지? 그죠? 조명은 중요해요. 조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프리카 TV의 김대균 토이킹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TV BJ 특집 학습 방송 BJ 특집 미녀 모델 BJ 프리다 그리고 또 지식 테이너 김승우님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습방송이 아프리카 뭐 여러가지로 좋아요. 화질 좋죠. 컨텐츠 좋죠. 여러분만 더 많이 들으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많이 우리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이제 오늘은 기본 컨텐츠가 파트 1, 2 지식테이너 김승우님의 역사특강. 도중에 좀 입이 심심하다 하시면 또 우리 프리다님이 즉석특강. 그죠? 뭐 준비하신 게 있는데, 그죠? 그 모델 어떻게 하는지, 네. 네, 그걸 또 이제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1은 대본을 다 보여드리겠어요. 네네네. 자, 그러면 프리다님이 미국에서 몇 년 사셨죠? 13년 정도 있다가. 13년. 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분은 일본에서도 사셨어. 맞아요. 일본 몇 년 사셨죠? 아, 또 나이가 4년 반. 4년 반. 네. 아, 근데 그 10살 때 미국 가가지고. 아, 그럼 예. 가서 미국 가셨다가 네. 일본 가셨다가 맞아요. 지금도 20살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까 우리 타코 먹었는데 거기 멕시코 친구랑 영어도 재밌게 하고 네. 그래서 영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스. 편하게 영어로도 인사해 주시고 음흠. 일본어도 좀 해서 맛보기 인사를 그럴까요? 프리다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박수 좀 쳐. 박수 없으면 인사하기도 좀 쑥스러워요. 알았죠? 오케이. 부탁드리겠습니다. Right. So, first of all, English 할게요. Hi, Toy King 될까? And then, 김대균 99. My name is Frida Kahlo. I like Frida Kahlo, so my nickname is Frida. And then, this Toy King. This is Toy King. Yeah, I'm very honored to see him again. And then, I don't know how to introduce him. He has
a lot of knowledge. He sorry about that. Nice. And then I'm just gonna say Japanese, okay? こんにちは. 私は プリダと思います. 今日は Thank you. I forgot. わかりました. 이거 뭐지? 아, 지금 이게 대본 없이 하다 보니. 아,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아, 와가지고. 아, sorry. 이미지가 좀 더 멋있었는데 약했어. 아프리카에서 실시간 핫이슈 잡아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1번, A번부터. 네네. 프리다님 읽어주시죠. So, and one and the A부터요? 네. A. Some people are standing on a bridge. 안 보이시면 말해주세요. 네. Yes, okay. 저기도 있어요. All right. Oh, I didn't know that. 네. Right, okay. Some people are walking their pets. Some people are getting out of a vehicle. Some people are taking pictures. 자, 이거는 그 기본적인 게 이 walking이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그 애완동물을 산책시키고 있다. Right. 걷게 하고 있다. Right. 그래서 산책시키고 있다로 이 비가 정답이 되는데 예전에 그 제가 좀 재밌게 미국 갔을 때 미국 서부 주로 계셨죠. 저도 서부 맞아요. 저는 놀러 갔고 이번에 공부하러 가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하러 갔어요. 사실. 네, 근데 유학으로, 네. 예, 거의 가보니까 그 뭐 저 베니스 비치가 있잖아요. 베니스에 대한. 그래서 거기 뭐 미녀들이 그냥 개를 탁 끌고 갔는데 파트 1 She's walking the dog 진짜 또 이렇게 딱 파트 1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교재로도 이제 활용.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게 그분이 혹시 뭐 토익으로 오면 초상권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좀 조심해서 뒤쪽으로 네, 이게 뒷모습으로. 진짜 그 사진이에요? 네. 아 이거는 그건 아닌데 그건 너무 예쁜 사진인데 그건 다른 책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 여기서 B가 답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Some people are walking their pets. 네, 그리고 여기서는 바퀴 달린 거면 다 vehicle이죠. 그래서 right. 이제 사람들이 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 이게 트럭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자가용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우리 또 지식테이너님 네. 네네. 돈이 갑자기 로또로 생겼어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차를 사고 싶어? 무슨 차? 기원 사실 예. 집부터 사고 싶어요. 집부터 사고 맞아. 자 그럼 집 몇 평? 나 집이잖아요. 집이면 돼요. 일단. 나 집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차를 사고 싶다면 어떤 차? 차는 저는 일단은 그 벤츠 최소한 아니요 벤츠 말고 좀 9인승 벤 정도를 사고 싶어요. 왜 가족이 많아서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차박도 하고 뭐 같이 놀러 가는 컨텐츠도 할 때 한 이제 9인승 한 6명 태우면 고속도로에서 버스 정차를 탈 수 있었어요. 아 그거요. 그 아, 비키에르님, 프리다 라운다에서 왔네요. 고마워요. 비키에르님 반가워요. 네. 그리고 자, 그 기왕이면 근데 그 물론 버스 전용 차선이 빠르고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그래도 또 개인 쪽에 차를 한 두 대 산다면 그런 차 하나 또 다른 차. 뭔가 정답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없고 이게 뭐 스포츠카로 하나 뭐 사고 싶다 아니면 뭐 저 like a dream car, like super 완전히 그렇게 엄청 비싼 스포츠카까지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지형에 그냥 적절히 굴러갈 수 있는 그 프리다님은 어떤 어느 정도 생긴 차? 저 또 너무 싫어하시지 말고 당연히 벤츠죠. 벤츠 중에 어떤 거? I don't know kind of that. Like I don't know about cars so much. 난 네, 어떤 종류를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차 종류가 되게 다양하니까. 벤츠가요? 예. 그 1층 오늘 출근길에 어우 반가워요. 1층에 아프리카 하신다는 거 보고 왔어요. 아 반가워.
강요하지. 왜냐면 차가 그 외국 애들은 벤츠라고 안 하더라고요. Mercedes. 예, Mercedes. Right. 예,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이게 Mercedes. 벤츠라고 말 안 해요, 사실은. 예, 그렇죠? Mercedes. 아마 그게 예, 미국이 기업 이름이 미국 사셔가지고 네. 예, Mercedes Benz잖아요. 그래서 right. Mercedes. 진짜로 우리는 그래요. 벤츠, 벤츠, 벤츠 하고. 아니, 우리나라만. 예, 우리나라는 right. 그렇고 이제 그게 클래스가 뭐 E, C, 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앞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등급 차이가 있고 또 뭐 마이바크가 뭐 제일 위고.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럼 요 문장, 지금 요런 사진에 대해서 요 possible answer choices 읽어주시죠. Right. Possible answer choices. The man has a small dog on a leash. 예, 이 개끈을 메고 이제 오빠, 작은 개를 가지고. 근데 잘못 보면 돼지도 있어요. 여기 개 한 마리, 어디? 돼지 한 마리. 아, 진짜요? 네, 사진이. 아, 진짜, 진짜! 네, 사진이, 진짜요! 사, 진짜요! 자, 사진을. 돼지예요. 돼지예요! 자, 보여줄게. 자, 돼지예요. 보세요. 자, 좀 더 키워서. 엉덩이가요. 이렇게 보면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어,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 그래서 돼지 영화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pet이라고 아까 썼던 게. 와, 그러니까 딱 맞네요. pet. 자, 그다음 한 문장 더. The animals are next to each other. 예, 그 개와 돼지가 함께 나란히 있었죠. 그래서 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재밌게 한번 같이 가본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아, 우리 지식 테이너님도 영어 재밌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 김승우님 부탁드려요. 네. A. The boy is sitting on the stroller. Uh-huh. B. The boy is enjoying some ice cream. Uh-huh. C. The girl is holding a baby. Uh-huh. D. The woman is folding some clothing. 자, 그럼 여기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스트롤러가 그 유모차죠. 유모차에 한 명이 앉아 있어요. 그 옆에 뭐 걔는 작은 애가 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 요즘 쌍둥이 유모차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답할 수 있는 문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진에 대해서 요건 프리다님 한번 읽어줄까? 아, 1번. 네, 1번. The photographer a shadow can be seen in the lower right hand corner.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사진 찍 여기 요거 오른쪽 아, 그림자. 오른쪽 아래 네, 이 사진 찍는 사람의 그림자가 오른쪽 아래 코너에 있다. 그거예요. 다시 읽어주시죠. Photographer's shadow can be seen in the lower right hand corner. 네, 그 다음은? The man in the hat is bending over. Bending over. 네, 이게 모자 쓴 사람이 지금 이제 bending over. 몸을 숙이고 있다, 수그리고 네, 있다. 있어서. 근데 네, bending over도 요즘에 답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예, 여기서 이제 그 ABCD 중엔 없지만 possible answer choices 그걸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좀 여러분 그 화면이 전보다 조금 더 낮았죠. 이건 저 너무 좋네요. 그 지식 테이너가 좀 다듬어 줬어. 이게 다 저 화면이 그죠. 예, 아프리카 그래도 저 이 기술적인 면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크로마키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 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지식 테이너님 이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A. Some people are riding a bus. Mm-hmm. B. Some people are seated on an outdoor patio. Mm-hmm. C. Some people are performing a skit. Mm-hmm. D.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자, 요거는요, 답이 여기 있어요. 이게 뭐, B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be seated, 앉아있다. Right. 그죠? 그래서 야외 테라스에. 그 페리어는 이제 테라스라고 보통 이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 테라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건가요? 테러스란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테러스 쓰기도 하겠지만 토익은 페리오밖에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니 그 페리오가 그 왜 우리 미국에 집 있으면은 네. 바깥에 있는 걸 페리오라고 하고 테라스는 솔직히 카페 그 약간 이렇게 줄 bars 있는 그런 테라스? 그 테라스? 그게 좀 특이한 게요. 토익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여러분 테라스. 알고 있지만은 엄브렐러가 있고 패러솔이 있잖아. 패러솔. 아. 근데 토익에 패러솔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어허.
그냥 큰 파라솔도 엄브렐러. Right. 그 그냥 한 종류로 뭐 한 종류로 내더라고. 그러니까 파라솔 잘 안 쓰죠. 네, 잘 안 써요. 미국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엄브렐러라고. 아 진짜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저 이게 미국. 적인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토익을 제가 420여회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파라솔이 안 들렸다니까. 그러니까 좀 그리고 지금 페리오 들렸지 테라스도 잘 안 들리고. 아, 테라스. 근데 아무튼 네, 하여튼 좀 네,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됐어요. 네네네. 자, 그다음 가능한 답 A 1번 2번 네. 읽어 주실까요? 제가 할까요? 네, 읽어 주셔도 좋고. 네, 편하신 대로. One. Only the man is standing. 뭐 한 명만 서 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네, 관찰력도 중요해요. 그리고 There ar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the picture. 이것도 얄미운 문제인데 애들보다 저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다. 아, 그러네.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조금 힘들어져.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그래요. 문제. Bless and Bliss가 그래도 여러 그 Q라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영국 선생님이 와주셨거든요. 거기서는 Q. Q. 영국은 Q. Q 발음 좋아하고 Q라는 단어 좋아하고 그 미국은 wait in a line. Right. 이제 이런 거 좋아. 언제나 wait in a line. 예, right. 이런 거. Q. Q는 미국에서 안 써요. I never heard it before. 네, 미국 그, 나도 한 뭐 Q 예, 그런 게 그렇죠? 있네요. 예,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서양사 했던 선생님이 그 영국 쪽이셨거든요. 아, 아셨구나. Q가 뭔지. 그리고 저 뭐야 전철도 뭐 그 서브웨이가 아니라 걔네들은 튜브를 써요. 튜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튜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재밌죠. 자, 그게 다 이제 그래서 이 저 우리가 영어도 여러 가지 영어를 배워야 돼요. 자, 네. 그러면 우리 네. 프리다님 부탁드려요. There are at an aquarium. There are at a library. They are swimming in a pool. They are helping a man standing up. Stand up. Sorry. 자, 그러면 그 아마 프리다님은 실용 영어를 많이 해보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그러면 그 부딪혀서 배우는 영어 체험을 토대로. 네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 한국에 있으니까 네네. 한국에서 영어를 좀 배울 때 네? 말하기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오~ 뭐 의견 좀 주시죠. 진짜 있어요. 있대요. 사실은 왜 그게 갑자기 인기가 있었잖아요. 쉐도잉.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쉐도잉 하면은 또 디사포인 할 것 같아요. It let you down. 막 너무 힘드니까 들리지도 않은데 어떻게 피곤하셔가지고. It let you down. let you down이 뭔지 알아요? 실망시키다. 막 너무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더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저는 제가 스스로 했는데 요즘엔 다들 아실 거예요. 패턴을 외우면은 제가 말을 하는 순간 들리더라고요. 패턴을 외워서 외우면 암기를 하면은 이게 들려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들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되게 처음은 되게 낮은 레벨부터 시작을 하면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시작하시면은 좀 gain confidence 하고 점점 천천히 너무 어려운 거를 레벨을 이제 쉐롱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식 테이너님은 네. 영어 공부를 그래도 뭐 아까 기본 잘 읽으시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읽는 거는 하도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이제 계속 발음하는 억양, 저 억양까지 따라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배웠었고, 좀 이제 사실 뭐, 이제 사람 앞에서 그냥 바로 말이 튀어나오는 것보다는, 제가 원래 좀 뭐, 글을 쓰는 글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쉬운 표현으로 영어로 바꾸는 거 정도는 해봤었어요. 그 역사 공부를 요즘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도 역사 쪽을 많이 이따가 영어 자막도 특강도 필요하다 보니 네, 영어 공부도 좀 그렇죠. 이렇게 또 요즘 영어 자막이 또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계속 저한테 그 영어 자막
질문 카톡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막 어떻게 달까요? 뭐 해갖고 이제 예, 그런 분도 계시고 하여튼 고맙죠. 정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저 따로네님이 상당히 사람 평가를 잘 하시는데 아무튼 고맙고 여러분 근데 우리 오늘 지금 30분 정도 곧 돼갈 건데 별풍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예, 좀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맞죠? 예, 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번 읽어주시죠. They're at an aquarium. 예, aquarium 이게 바로 그 수족관이죠. 수족관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코엑스 right. 여기 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이 지금 삼성동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쳐들어오면 안 돼. 여기 문 잠궈놨어. 그 미녀 볼러 이렇게 오는 경우 있어. 문 열고 이렇게 막 들어오고 해서 네, 문을 좀 잠궈놨어요. 자, 우리 possible answer choices 읽어주실까요? The woman is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pool. 네, 풀장에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손가락. 네, 좀 쫀쫀하긴 한데. 아, 그러네요. 네, pointing at 들리면 파트원에서 right. 답이 잘 돼요. 맞아요. pointing at 가리키고 right. 있다. 그리고 예. They're seated behind a railing. 예, 난간 뒤에 앉아 있죠. 있네요, 진짜로. 예, 난간 뒤에 있다. 그래서 seated 들려도 답이 잘 된다. 수강료는 저희 홈페이지 가면 있어요. 그것도 저 우리 방송 또 저 김대균하고 홈페이지 치면 나오니까. 학원 문 앞에도 걸려있어요. 예, 예, 그거 뭐 굳이 그방 지금 이게 우리 텔레비전에도 나갈 건데 너무 업섭이잖아. 그죠? 여러분 알아서 또 우리 학원 또 많이 와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식 테이너 김승우님 네. 부탁드려요. A. Some kids are learning to ride horses. B. Some kids are riding bicycles. C. Some kids are playing baseball. D. Some kids are driving go-kart. 자, 그런데 drive 동사 중심으로 봐요. Learning, riding, playing, 아, ride하고 driving. A로 이렇게 헷갈리게. 네. 아. 이건 이제 말 이 여기서 이 딴소리했지 말이 없어. 안 타고 있어. 아니 사람이 고칼스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ride 듣고 이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나마 이거는. A 같은 경우는 애초에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뒤에 말만 들었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사 중심으로 듣는데 예, 고카트가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아, 그 고카트는 그 놀이기구라고 혹시 그 놀이동산 게임 중에 고정 게임인데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하면 있거든요. 야, 그래요? 네. 저게 고카트거든요. 이게 고카트. 사람마다 그 자기 체험에 따라서 어떤 단어가 되게 쉽게 아, 맞다, 느껴지는 맞다, 사람이 맞다, 있고 맞다. 어떤 사람은 그게 나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럴 수도 있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또 있는 거죠. 오락 게임 많이 한 친구들은 그쪽 전문 용어 또 귀신이야, 그죠? 예. 아니면 이제 스포츠 전문 용어. 예, 스포츠 전문 용어도 많고. 자, 그다음 읽어주실래요? Possible answer choices. Yes, both of the drivers are wearing helmets. 좀 작긴 한데 둘 다 그 헬멧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right. 헬멧 써야죠. 예. There are only two drivers on the track. 네, 두 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정토해님 와주고 우리 이 정규 방송 외에도 영어 막 성경이나 기타 등등도 토익 관련된 거 많이 찍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지 말아야 될 게 그 서양 문화 이해하는데 두 가지는 필수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맞아요. 그리고 성경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요. 모든 소설을 읽든 저도 이제 전공 역사를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당은 다니는데 그 좀 관련 용어들이라든지 그 외국인들의 이름이 그 가톨릭 세례 이름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고 또 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거 나이 for an eye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야. 이제 거기서 이제 요새도 이제 그 활용돼서 쓰이고 피터가 베드로예요. 피터가 맞아요. 피터 맞아요. 이제 그 쓰는 말 중에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을 딱 들어보면 아 이게 좀 기독교 지방인 것 같다 얘가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를 또 이제 재밌게 또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분이 되게 특이했는데 그 흑인 가수 중에 네. 휘성 노래 잘 부르시는 흑인 우리 게스트로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오 다시 보게 찾아봐야겠다. 너무 그, 재밌는데요. 근데 그분은 되게 특이한 게 그 이름 중에 거기에 그 보통 그 잘 안 붙이는 이름이 딱 붙여 들어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조상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그 노예 해방을 시켜준 분이 목사님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프리스트가 들어가 그분 프리스트. 이 프리스트가 들어 오 이름에 어떻게 프리스트가 들어가지 그 목사라는 목사에서. 아 근데 그 네 후손 이름 쓸 때 프리스트는 너 가지고 써라 해가지고 그 프리스트가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이름이 좀 또 그 유래 아놀드 파머도 있고 크리스 예, 카펜터도 있고 예 하여튼 재밌어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으로 가죠. 6번. 아 근데 오늘 좀 그렉 프리스터 맞아요. 그렉 프리스터 유명한 분이에요. 아, 네. 그 저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노래 너무 잘해. 근데 그 프리스터가 목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맞아, 그 예, 근데 그렉 프리스터 맞아요, 맞아. 자 그 다음 계속 부탁. 우리 지식 테이너님 차례인가? 예 네네네. 부탁. 예. A Some cars are being washed. B. Some surfers are resting against the wall. C. Some skateboards are for sale. D. Some bicycles are secured to a tree. 예, 자 이게 참 이거 조심 이건 오늘 꼭 외워야 해요. 아, are secured 조, 예. to 어디 어디에 구성돼 예. 있다는 거. 아, 그렇죠. 이 secured to가 예를 들어. 그 한 남자가 박스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도 네. A man is securing a box 이렇게 돼요. Secure가 안전하게 고정시키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자전거가 나무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죠. 아,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are being은 동작 묘사죠. 그러면 네. 차가 세차 중이다. 그럼 막 물 뿌리는 동작이 나와야 돼. Are being은 동작 묘사다. 이걸 기억하시는 것도 근데 A에 싶죠. 대한 문장은 그래도 저 사진은 없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뭔데 아, 뭐 그 정도 요 표현이 좋으니까 여러분 꼭 외워주시고 A man is securing a box. 작년에 출제됐어요. 그것도, 오~ 네, 그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시고 지금 오신 분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자 이걸 제가 말할 필요 없고요. 프리다님 한 번 Right. 예, 애교를 좀 네. 발휘하셔서 부탁드려요. 예.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랑 꿀잼과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별로 반응이 없어. 채팅은 원래 몇 초 느리게 와요. 일단은 실험부터는 안 보여줘야 돼. 자, 요거를 지식 테이너님이 그리고 ABC를 우리 프리다님이 읽어주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2로 갑니다. 아까 살짝 보신 분도 있는데 기억력도 실력이에요. 그거 아까 기억하신 대로 해도 좋고 자 새롭게 넘버 7 부탁드려요. 네. Who has the new access card for the parking garage? Ask Chloe. A. A. Ask Chloe. B. I park in the hourly lot at the train station. C. In 20 minutes or so. 정답 올려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 A. 에스 클로이? 잘하는데? 정답! 여러분 너무 잘해. 근데 자 이게 누가 그 주차장을 위한 새로운 접속 코드를 갖고 있지? 그러면 누가 갖고 있어 이래도 되지만 클로이에게 물어봐. 그래서 에스 클로이. 네. 그래서 딴 데 가서 알아봐. 누가 에스 클로이 이렇게. 에스크 들리면 답이 잘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물어봐. 딴 데 가서 알아봐. 에스 클로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이 돼요. 그 다음은 나는 이제
그 시간당 주차하는 시간당으로 계산되는 주차장에 주차했다. 아. 기차역에. 그리고 이제 한 20분 정도 후에 이 이는 시간의 경과라 후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ask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 채팅이 좋아요. 오늘 화면을 이렇게 세팅 잡아주신 분이 우리 지식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여러분 이런 그 교육은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학습이라는 거 이제 그 유튜브든 아프리카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이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베타 테스트 써보고 계시죠? 아, 그 아까 살짝 한번 그 이제 모바일 앱이 베타 테스트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는 해봤는데 다시 보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질이 제가 원래 쓰던 아프리카 TV보다 더 좋더라고요. 보시기에. 그래서 아마 저도 그걸로 곧 바꿔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지금. 제가 김승우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게 서로 배우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우리 프리다님 제가 물 드릴까요? 했더니 자기가 먹는 물 따로 아, 우리는 딱. 각자 원래 외국 사람들은 네, 물을 맞아요. 늘 항상 갖고 다녀요. 우리 외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sorry about that. 아직 우리는 그러는데 제가 웃긴 얘기 해줄까요? 제가 웃긴 얘기 실화야 실화. 유명한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인데 유명한 가수인데 그 늘 이제 이거 알게 애비약만 먹어요. 애비약만 먹는데 늘 애비약만 먹는데 실화야 제가 김영철 개그맨한테 들었어. 김영철 씨랑 제가 조금 친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뜨고 나서 제 연락 안 받는데 전화가 되는 사이야 아무튼. 근데 이제 영철 씨가 해준 얘기인데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은 안 밝힐게 이게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래갖고 애비약만 먹는 분인데 이제 공연 지방 공연에서 이제 애비양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매니저가 쇼를 했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삼다수통에 삼다수통 물을 애비양 빈병이 있으니까 그거 딱 빼서 삼다수를 사서 넣어가지고 그걸 양마차 따르기 넣어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마치 따는 듯이 그래서 딱 줬어요. 삼다수를 넣어서 애비양 병에 넣어서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수가 먹더니 아 역시 물은 애비양이야. 아 정말 실화야 실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하여튼 저 그 비읍이 들어가는 사람 비읍 들어가는 가수가 그랬어요. 아무튼 자 우리 8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I can't use these tickets to the ball game tonight. Mm-hmm. 오, 야구 게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A. I'll take them off your hands. B. Have a good time. C. The manager will see you shortly. 자, 근데요, 그 이 물이 약간 무거워요. 무거운 물의 느낌이 있어. 근데 좀 다르거든? 다르긴 한데. 맛이 다르는데? 다르죠. 달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채팅창에 B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네요.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아요. 재밌게 저는 이 티켓을 그 오늘 밤 그 야구 게임에 가져갈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오늘 나 오늘 티켓 못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게 지극하면 네 손에서 내가 빼갈게. 그럼 내가 가져갈게. 이게 답이 돼주는 거예요. 그죠? 안 편해요. 그리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이게 나 안 가겠다는 얘기야. 못 간다는 얘기. 그리고 매니저가 너를 곧 볼 거다 상관없고. 여러분 제가 지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프로야구 네. 삼성 LG전 이렇게 잠실 직관 가셨어요. 예, 잠실에서 찍었는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 아이씨 내가 뭘 해도 안 보냐. 아 그, 그럴 수 있냐. 야구는 저도 한번 직관 가서 한번 틀어본 적 있는데 솔직히 관중석에서 보는 거하고 TV로 보는 거하고요. 사실 TV가 뭔가 경기 좋지.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솔직히 TV가 데이터도 나오고 뭐 좋죠. 다 좋기는 해요. 저 그래도 그 자리 분위기는 직관이 좋은데 그 자리가 얼마냐면
7만 원이더라고. 오, 혹시 그 가운데 자리였어요? 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 그거. 역시. 그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아무도 안 알아줘. 그 저 뭐 안 알아줘도 뭐. 그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응원 떼창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도 이렇게 행복하면 돼요. 자, 넘버 나인. 지식 테이너 김승은 군과 미녀 프리다 모델 두 분이 right. 읽어드리겠습니다. Where is the board meeting we had next month? A. No, I haven't been there yet. B. No thanks. C. In Chicago. 쉽다. Chicago. 아, 이건 쉽다. 여러분 지쳤어요? 답도 안 나와. 아, 3번이라고 나왔네요. 이제 나와. 정토혜님이 요새 잘 들어줘. 어이, 반가워. 오, 정토혜님 짱! 네. 여기 저, 우리 정토혜 있었는데, 예, 요번에 좀 바뀌긴 했지만, 같은 층에 계셨었어요, 정토혜가. 문장 자, 처음에 웨어가 나와버렸어. 아,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 야, 그 이사회 회의가 다음 달 어디서 열리지?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가 안 돼요. 어디? 그러는데, 예, 아니요, 안 되죠? 나 거기 가본 적 없어. 뭐 됐어요. 이거 안 되고 시카고에서. 이건 쉽다. 그지? 쉬운 문제에서. 잠깐만요. 아, 되돌리기. 네. 됐죠. 토다보에 나온 요령. 오, 토다보도 알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 정토혜님이 정말 찾아서 보셨구나. 훌륭한 고객이야. 왜냐하면 토익답이 보인다는 제 출세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제가.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가 최악의 경기인 거 아시죠? 맞아요. 네. 코로나. 불경기인데 또 토익도 여러분 잘 안 하시고 하지만은 시험 횟수 그래도 시험은 늘었어요. 아, 그래요? 이 아, 저 정원 수 시험 숫자가 횟수, 줄어서 그거는 줄었는데 횟수는 늘고 응시료도 올랐어요. 응시료 올라갔어. 응시료가 이제 거의 5만 원대가. 이건 너무 비싸요. 저 토익 위원회님 유효기간이라도 늘려주든가. 아, 예, 조금 좀 해주세요. 그렇죠? 유효기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정확한 얘기인데 한국은 2년이죠. 네. 일본은 기한이 없어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0년 전 성적표도 어쨌든 갖고 있으면 이렇게 주면 그게 유효하단 말이야. 근데 그럼 10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3년에서 3년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유효기간 3년. 그저 애국하는 마음으로 토익위원회께서 그 정도 좀 인심을 베풀어 주시면 수강료 저 수업료가 올랐어도 수업료에 대해서 학생들 불만이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냥 부탁하는 마음으로 한번 알려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How long is your daily commute to and from the office? A. 40 minutes each way. B. I generally read a book. C. She will be back tomorrow. 이거 커면 모르는 사람 모르겠다. 근데 그 프리다님은 영어가 편해요? 일어가 편해요? 아, 저는 당연히 영어가 편하고요. 근데 일어가 재밌어요. 일어가 재밌다. 어떤 재미입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한국어랑 비슷한 게 너무 많고 그래머도 비슷하고 그게 한자가 우리도 한자권이잖아요. 그럼 한자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문이죠. 근데 신분 뭐 이렇게 이게 그 똑같은 한자를 쓰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운동가이가 운동회예요. 운동가이 회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회는 까이로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하나 찾으면 어머 너무 재밌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역사를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좀 일본 쪽에 대해서는 감정이 이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교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고르라고 하는데 독일어랑 일본어가 있는 거예요. 왠지 일본어 하면 굳이 좀 배우고 싶지가 않았던 거야. 그런 역사적인 그 아무래도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좀 우리 밥 먹다가 얘기를 한번 여쭤보다 말았는데 조선시대
주로 이제 조선시대가 비교적 최근이니까 네. 그때 왕이나 주요 인물들 중에 네. 정말 나쁜 놈이다. 아, 참 최악이다. 뭐 사실... 아, 그렇게 생각 네.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다 다르고 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네. 1800년대에는 세도 정치를 문을 열었던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을사늑약에 앞장섰던 그 이완용이 있거든요. 이완용. 사실 그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는 솔직히 이완용 후에는 지금 부자죠. 그 중에 있을 거예요. 네, 부자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 번 돈을 환수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거의 그래서. 조용히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걸로. 아, 이게 써있어요. 제가 이런 거 읽어볼게요. 네. 후리다 센세와 키레이다시 에이고노. 이게, 이거를 또, 뭐, 조즈데스.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그, 프리다 선생님이 이쁘고, 그리고 영어 발음인 것 같아요. 또, 모는 또예요. 또, 조즈 데스네. 조즈가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기 칭찬이라 읽으신 거. 네. 어떻게 하시죠? 몰래 읽다가 뭐라고 썼을까? 후리다. 그래서 내가, 아, 또 네이버 이걸로. 아니죠? 아, 맞아요. 그 후손들. 네, 다 잘 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 진짜요? 그 우리 저도 이제 그런데 하여튼 그 제가 요새 억만장자 명언들을 좀 네.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성부터 쌓아라. 그리고 남의 성 쌓는 걸 도와줘라. 이런 아, 네 성부터 쌓아라. 예, build your castle first. 아하. 자기 집부터 만들어. 자기 집부터 만들어야 돼. 근데 무조건 남 너무 위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게 없다가 보면 이 독립운동가들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아, 좀 정말 그 자기의 어떤 그 기본 틀은 좀 유지하면서 했으면 아마 저 후손들도 좀 살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아무튼 자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Why was the deadline extended for this project? A. The design team needs more time. B. By the end of the week. C. One of the sale clocks. 와, 뭔가 마감 시한이 늘어났죠. 이유가 나와요 답이죠. Deadline. 리차드가 역시 영어를 잘해요. Why was that like? 리차드는 그냥 아예 대본을 뽑아서 네, 정답을 바로 맞추셨어요. 자, 왜 마감 기한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마감 기한이 왜 연장됐지? 그러니까 아, 그 디자인 팀이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그래서 정답이고 맞아. 이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주말 경에. 그리고 이거는 who에 대한 대답. 영업사원 중에 한 사람. One of the sales clerks.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프리다님은 최근에 모델 대회에 나가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뭔가요? 네? 그런 대회에 갔을 때. 예전, 여러분, 12월 달에 뵌 것보다 훨씬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도 예쁘신데. 네. 자, 그 관리를 더 잘 하신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잠시만요. 질문이 다시 한번 지금 그 대회 나가시면 좋았던 점과 좋았던 점 그리고 좀 힘들었던 점 이런 거. 힘들었던 점. 우선은 좋았던 점은요. 거기 있는 뭐 모델 분들이랑 친해지니까 너무 재밌고 그렇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커뮤니티 서로 친해지고 거기 막 그게 되게 좋았어요. 디자이너 그 분이 오셔가지고 옷을 막 골라줘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다음 주는 저 다음 주도 제가 그 디자이너 분이 옷을 골라주거든요. 저의 이미지에 맞는 걸 해줘요. 그래서 막 그 액세서리까지. 근데 어쨌든 그게 재밌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오 마이 갓 이게 기다리는 타이밍이 되게 길고요. 그 리허설 발이 진짜 너무 아파요. 신발이 높고 신발이 맞아요. 진짜 사람들 말이 맞아. 킬힐이에요. 킬힐. 킬힐. 너무
발이 아파요. 그 레지나 K 신발 아니죠? 협찬받은 신발.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는 신발도 협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신발은 보통 다들 가져와요. 각자. 근데 키 큰 거를 또 선호를 하기 때문에 다들 또 더 높여서 다 높이는구나. 네, 막 더 낮은 것도 있는데 더 높게 높게. 그러니까 발이 또 발다치 나가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 다 그 애환이 있어요. 그쵸. 아픈 만큼 성숙하고 다 이쁘게 보려고. 강화도 조약의 주역 신원에 대한 평가요. 신원? 그러니까 저는 이쪽까지는 아직 그렇게 자세하게 뭐 이제 완전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사실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좀 서로 명암이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과 뭔가 이제 교류의 길을 연 계기이면서 하필이면 그 조약의 상대가 일본이라서 네 한다는 여러분들한테 네, 그게 또 이제 전 또 자세히 공부를 근데 제가 예보 최근에 KBS 그 방송을 보는데 네. 우리나라 그 후예가 선조가 누구냐 우리나라 선조가 누구냐인데 그 저 김누구누구라는 분이 흉노족이더라고. 흉노족에서 그 이 신라의 왕조가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흉노가 좀 나쁜 말이잖아. 이 흉측한 노비인가? 뭐 이런 식의 한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거기 인터넷 댓글을 달았어요. 흉노족 이름 바꿉시다. 아 맞다 대한족으로 바꿉시다 맞아 어? 맞아 들을 때마다 저쪽으로부터 그 말을 타고 누비던 그 민족인데 흉노라는 이름 흉노가 우리 저기 조상인 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 그러니까 예, 대한족으로 바꿔야 돼 100%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 있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잘 정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비문에 쭉 그 왕의 뭐 그 포로를 잡았던 예. 사람이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무리해서 이탈을 해서 거기서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전 그걸 보고 대단히 그 또 유전자 분석까지 해서 그쪽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걸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예. 자 이름 바꿔야 돼. 흉노가 뭐야? 그래서 대한족으로 바꿉시다. 제가 댓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자 12번은 좀 여러분 지루할까봐 다 보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읽어주세요. 예. Is there a weight limit for carry-on baggage? No. 예, 그래서 이제 수화물을 위한 맞아요, 그 맞아요. 무게 한도가 있나요? 그랬을 때 A. Okay, I'll stop by then. 내가 그때 들르겠다. 잠시 들르는 건 상관없고요. B. No, they're out of stock. 그들이 재고가 떨어졌다 이상하고 C. 10 kilograms. 그 혹시 그 외국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실 때나 여기서 우리나라 갈 때 거의 다 10kg더라고요. 10kg 정도인가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예, 이게 weight limit이에요. 그런데 limit 여러분 주량의 한계 할 때 alcohol limit 이렇게 말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What is your alcohol limit?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 What is your capacity?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보다는 이걸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전에 한번 알려드렸죠. 요즘은 우리가 사이가 좀 나빠졌지만 네. 베트남 항공이 요 그 수화물 한도가 제일 좀 좋았어요. 인심이 좋은 곳이래요. 몇십 킬로까지. 이거 되게 까다롭게 지금도 박항서 감독 가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베트남 분들은 박항서 감독님 조금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그 비행기 거기 갈 때 저 되돌렸나? 그때 그 무슨 사건이 있은 후 우리나라에서 좀 싫어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아마 코로나 이후 시점이었죠. 코로나 근데 그걸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렇대요. 이 베트남은 질병에 약한 나라래. 그 좀 그래서 그거에 아마 되게 그 기후적으로 아마 예, 그런 게 좀 그래서 되게 우리보다 더 민감한 게 있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한 그 좀 경계를 했던 거 네, 그런 이유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비행기 회항시키면 좀 우리 입장에서 좀 너무 좀 맞다. 그렇지, 그죠? 자, 아무튼 13번 부탁드려요.
Do you need me to help organize this file? A. He'll report to James. B. Are they asking? C. No, I've got it. 정답이 뭘까요? 어허, 정답이 뭔지. 저 늦게 오신 분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땀업 땀업 아래 보면 좋아요가 이게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것 좀 빨리 눌러주세요. 업업업 네. 떠먹게 저 떠먹이라고 그랬어. 떠먹 예, 썸썸 떠먹 오 많이 눌러주셨네. 어 바로 막 올라가요. 아 이게요 그 업은 그 아까 세 명인데 업데이트는 이게 수동으로 눌러줘야지. 근데 그래도 적어. 그래도 적어. 맞아 원래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인원수는 자동으로 바뀌는데 업은 수시로 눌러줘야지 바뀌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요? 네, 몰랐어요. 아직 여러분 반밖에 안 누르면 아까 왔다 갔다 근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그 파일을 정리하는 거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나 필요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뭐니까 아이, 됐어요? 아이. 됐어요? 어허, 뭐, 아, 그 정도. 됐어. 아, 그 정도고. 이게 이제 뭐, 제임스가 그의 상관이란 뜻이에요. 제임스에게 보고한다라는 건. 보고한다. 네, 무서운 단어네요. 그들이 물어봅니까?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로 받으려면, 여기 뭐, 파일이 물어볼 수 있는 주체는 못 되고, 그쵸? 사람으로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14번으로 또 가보죠. 예, 부탁해요. Why is there still a delivery truck at the loading dock? Uh-huh. A. A driver is late. B. I just fixed it. C. In 5 to 10 business days.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 올려주세요. 잠깐. 채팅 좀. 어디 없어. 채팅을 요거 내리면 되죠. 많이 내려와가지고. 너무 잘 눈치를 채시네요. 아, 이 친구가 저 나는 몰랐어요. 방송을 잘 하시니까 와. 역시 좋아. 그래서 아프리카 BJ랑 같이 방송하면 제가 기술적인 걸 너무 많이 배워. 훌륭한 훌륭한 친구. 자 그러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전히 배달 트럭이 저 하역장에 있는 거야? 하역장 로딩 다 하역장이. 아 운전기사가 늦어서 그랬어. 운전기사가 늦게 와갖고 지금도 저기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가 막혔대요. 그게 답이고 나는 이제 막 그걸 고쳤다. 요거는 함정이야. 함정. 여기선 저스트가 들려서 답인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5일에서 10일 후에 이런 식으로 딜리버리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 보통 이제 딜리버리 여러분들 막 그 외길 화물 택배 늦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좀 그 각 이게 꼭 바로 옆 동네에서 와야 되는 택배도 가끔 막 다른 동네 갔다 올 때가 있어요. 물류업도 그 권지한다 옥천 갔다 오더라고. 알겠습니다. 이건 라우터로 읽어주시면 돼요. 라우터. 네, 네, 그러면 Where should we place the new wireless router? Router. I'm sorry about that. Wireless router. 뭐 하세요? 아, 자기 일을 해야지. Sorry, 아, 못 하니까 다시 해요. 다시 okay, 다시. Sorry. 네, 다시 갈게요, 가면. 어허, 네. 할 필요 없어요. 네네네. 그냥 질문과 Where should we place the new wireless router? Okay. A. No, we have plenty in stock. B. Forward a copy to my email account. C. Let's find a central location in the main office. 오, 뭔가 악센트를 줘서 읽으셨어요. 아니, 왜냐면 뭔가 핵심이 되는 그쪽은. 잘했어요. 답이 바로 답이 올라오네요. 새 무선 라우터기를 어디 둬야죠? 어디 둬야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예요? 어디. 그럴 때 의문사 의문문 yes no로 안 돼요. 우리는 충분히 재고로 갖추고 있다. 재고로 갖추고 있는 이런 거고 이거는 카피본 하나를 내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줘 포워드 해줘 이랬는데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Let's 들리면 대부분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메인 오피스의 중앙 지점 거기를 그
가운데 장소를 이제 찾도록 하자. 거기가 아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Let me check it for you. 뭐 이런 것도 있지만 let's blah blah도 일단은 답이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 where가 들렸고 그 다음에 location 들려서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6번 부탁드려요. Which sales clocks are on the floor this morning? A. Dan, Vicky, and Beth. B. He has a tendency to be careless. C. No, I will do it tomorrow.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첫 단어가 되게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가만, 근데 세종사이버대에서 여기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손. 네, 세종사이버대 왔다고 토익 LC 김대균 토익 수강생 손. 기말고사 스포하신다고 하던데. 기말고사 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90명인데 90명 중에 지금 아무도 안 왔어요. 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자 그러면 어떤 영업사원이 지금 오늘 아침에 계신데요. 이 층에 있습니까? 그랬고요. 자 그럴 때 이런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sales clerks 세 사람 이게 정답이고. 그들은 이제 부주의한 경향이 있다. 희가 누군지 알 수가 없고요. 의문사 시제 인칭에 주의하자.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예스 노로 대답 못하죠. 내일 할 게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세사대학생이 한 명? 일단은 한 분 손 들어주셨어요. 한 명?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거. 아, 이 책이었구나. 요 책에 믿고 보는 갓대균의 토익실전 1200제 와, 1200문제 거기에 파트 1, 2만, 1, 2만, 4, 5, 6, 세트 4, 5, 6에 파트 1, 2만 달달달 익혀봐요. 와. 거기서 다 내. 거기서 다 낼 거야. 거기서. 그래도 뭐 A 플러스 안 나오면 그거는, 그거는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어떻게. 절대평가. 네, 절대평가. 아, 영어는 절대평가. 이렇게 알려줬으면 여러분 저 파트 456 56이 아니라 456 456 중에 오케이 다시 알려주시네. 예, 천기누설. 예. 천기누설. 자 그러면 17번 부탁드려요. Why has the cafe in the lobby closed this week? A. Because the owner is on vacation. B. A large cappuccino would be nice, thanks. C. They close at 7 p.m. 여러분 세종사이버대 학생 나중에 다시 듣기 하셔도 내가 중간고사 채점 했어. 근데 그래도 빵점 있어. 어머. 그리고 저 시험도 안 보시고 보고서도 안 쓴 사람 있고. 누굴까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공부는 하셔야죠. 그 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데 안 하면 난 할 말이 없어요. 재택 시험인데 막 잠자느라 막 못 일어나신 거 아니야? 안타까워. 그러고 나중에 점수 뭐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0점을 어떻게 그는 D 안 돼요. F밖에 안 돼. 자, 자 그러면 왜 그 카페가 로비에 있는 카페가 이번 주에 문 닫았죠? A번 오너가 휴가 중이니까. 요거 많이 나와. 휴가 중. 이게 뭐냐면 저 야, 그 보고서 어떻게 됐어? 저 휴가 중이었는데요. 그럴 때도 요거. I was on vacation. 이거 답이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럴 때도 그렇고 하여튼 vacation 들려서 답인 게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 걸로 카푸치노 큰 게 좋겠어요. 뭐 그랬고 그다음에 그들은 저녁 7시에 문다.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겠죠, when. 그죠? 자, 그다음에 18번 가보죠. 네. Should we discuss the budget now or wait until Pamela arrived? A. On the stairs by the entrance is best. B. The good news is we are making money. C. Let's give her a few minutes.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한 세트는 끝낼 거야. 그래서 이제 31번까지는 할 거예요. 어쨌거나. 자, Let's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지금 논의할까요? 아니면 파멜라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랬더니 뭐
이거는 입구 옆에 계단이 좋아, 제일 좋아. 그랬고 이건 장소 개념이고 그쵸? 좋은 소식은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거지.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시간을 좀 줍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주자는 거는 wait until, 그래서 좀 기다립시다 이런 얘기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9번 가죠. 네. When is our submission for the design contest due? A. Friday at midnight. B. I'm not sure who won. C. They chose a different form. 이제 속도가 붙었어요. 자, 잘한다. 그치, 그치. 여러분도 잘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웬에 대해서. 채팅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쵸,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 프리다 님도 이제 속도가 붙었어요. 네, 맞아. 사실 그래요. 그래서 그 디자인 컨테스트를 위한 우리의 제출이 언제가 기일이니, 듀가 제출 기일이 된 때가 된 이런 뜻이고, 금요일 자정.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정답. I'm not sure가 답이 잘 되지만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다. 누가 우승한 문제 아니고 그들은 다른 회사를 택했다도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20번 갑니다. 20번? 네. Aren't you going to try and catch the 5:35 train? A. I can't leave until this report is finished. B. It's just a short walk from my house. C. I must have waited for 20 minutes. 정답이 뭘까요? 오, B번이라고 써주신 분이 있어요. 좀 틀리기 쉬워요. 지금 다 틀렸다. 그렇죠? 다 틀리 갈리고 있네요. 네, 다 틀렸다. 자, 왜냐면 나던 틀 구문을 오늘 꼭 익히세요. 야, 너 지금 시도에서 5시 35분 기차 너 탈지 않을래? 그랬더니 나는 이 보고서가 끝나야 떠날 수 있어. 나던틀구문 언틸이야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그래서 보고서 끝나야 떠나. 나 지금 뭐 저 5시 35분 기차 못 타요. 아, 이건 좀 어려웠겠다. 예, 이거는 우리 집에서 그저 짧은 걸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조심할 거는 지금 맞아. 이게 이제 그 거리를 물어본, 물론 이게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짧아서 금방 갈 수 있다, 있다. 거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죠. 근데 더 정확한 답은 나 이 보고서 끝나야 갈 수 있어. 보고서 끝나야 떠나기 때문에 5시 35분은 못 가. 어차피 나는 20분 정도 기다려 있음에 틀림없다. 이거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던데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좀 어렵죠. 네,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 until 들리면 답이 잘 돼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until 그러면 들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저게 되게 빨리 들을 거잖아요. 근데 not until 구문으로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요즘에 2가 어려워요. 2가 리스닝에서 제일 어렵다는 평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가야 돼요. 그 다음 부탁드려요. I need a manager to sign my time card. A. Mrs. Miss. Miss Hogan is in her office. B. It was very informative. C. Last month's budget report. 이거는 비교적 문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지쳤다 여러분이, 그죠? 또 우리 프리다님도 좀 지친 것 같아. 미즈한테 막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커피를 좀 남겼어요. 아이, 좀 죄송한 게 사실 그 뭐 타코로는 이게 밥이 안 돼. 아니 너무 맛있었어요. 타코로는 너무 약해. 그러면 저는 이 타임 카드에 사인할 어떤 매니저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필요한 얘기 때문에 호간이 매니저인데 호간이 자기 사무실에 있으니까. 가서 저 사인 받아 이런 식으로 과장님 서명 받아 사람 이름 들리면 대부분 정답 그렇죠? 그럼 매우 정보가 많았다 그리고 뭐 지난달에 예산 보고서 내용이 안 맞습니다. 프리다님이 배고프신 것 같아. 여러분 별풍선 하나 안 쏘고 배고파요 배고파. 자 22 Have you been to the branch in Miami? A. I'll see you when you get there. B. Last month with Mr. Thomas. C. They were out of menus. 추가 정보는 뭐 적으신 거 있으세요? 추가 정보를 주면 정답.
아,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선택지는 안 나온다. 예,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마이애미의 지점에 당신 가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이 거기 도착할 때 당신을 볼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너 가본 적 있어? 어, 지난달 토머스랑 같이 추가 정보를 주면 답이 잘 된다. 아, 그러면 이제 지난달이란 거 들려줄 때는 그 뒤에 뭐가 또 나온다는 거죠? 아, 이게 정보죠. 아, 그래요? 갔다 지난달에 토마스와 함께 이게 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보를 더 준 거잖아요. 강건 당연히 갔고 지난달 지난달에 갔고 토마스랑 갔어 이렇게 추가 정보를 더 줬죠. 그러면은 정답이다. 정말 다 알아들었네요. 그들은 메뉴가 다 떨어졌다 했는데 상관없죠. 그래도 이렇게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 지식 테이너님은 역시 교육방송 그 BJ예요. 저는 이제 긴 시간 막 저렇게 제한 시간 걸리는데 수많은 문제 보는 그런 시험은 좀 힘 빠져요. 힘 빠지긴 하죠. 23 부탁드려요. Where can I find some coffee filters? A. I ordered some last week. B. Check the cupboard in the kitchen. C. Just the current data, please. 오,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맞추겠다. 아, 좋아요. 잘하는데? 책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죠? 내가 커피 필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죠? 아, 지난주에 좀 주문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주방에 찬장 확인해봐. 이렇게 됐고요. 요 단어 발음이 cupboard. 예, 아, cupboard. cupboard. 예, P가 발음이 안 돼요. 네. 그래서 cupboard. 요 단어도 파트 1의 중요한 단어. 파트 1부터 잘 들려요. 이게 지금 2지만. So check the cupboard in the kitchen. 요거 잘 기억하시고 책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러면요. 아까 여기서 A가 그 지난주에 주문 좀 했어. 이것도 만약에 그 장소가 안 나죠. 질문에 대해서 재고가 없어서 내가 주문해놨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필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지? 어디야? 아니면 몰라? 그러니까 어디 확인해 볼게. 없어서 주문했어면 답이 되는데 재고가 없다는 얘기가 없어서 답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문사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을 못해요. 어디니? 그럴 때 예, 아니오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식 테이너가 역사를 잘 하시는 경우니까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입장에서 더 앞뒤 상황을 계속 보는 여러분 입장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셨죠? 네. 자, 24번 부탁드려요. Has the last bus from New York left already? A. I will be there shortly. B. The last bus leaves at the 10:15. C. Yes, it's the third stop after the zoo. 그 뉴욕크 맞죠? 뉴욕. 네. 예, 이게요. 저도 미국 그 뉴욕 처음 갔을 때 뉴욕 공항 내렸는데 쭉 가다 보니까 장소 이름이 좀 어려워. 뉴욕 에어포트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뉴욕은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거고 뉴욕은 또 다른 저 이름의 공항이에요. 그래서 뉴욕이랑 뉴욕을 구분해도 그 도로변에 같이 화살표를 그 이름 표지판에 뉴욕 뉴욕이 나와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럼 공항이 두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수도권에 김포공항이 있고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럼 뉴욕 공항하고 존 F 케네디 공항하고는 서로 역할이 어디에 비슷해요? 존 F 케네디가 국제적으로 제일 크죠. 인천공항. 인천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뉴욕행 버스가 벌써 떠났니? 그랬을 때 아, 마지막 버스는 10시 15분에 떠나. 이런 식이 답이고요. 내가 곧 거기 갈게. 내가 가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떠났단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저, 뭐야. 동물원 다음 세 번째 정류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에 대한 얘기라 또 내용이 또 안 맞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25번 부탁드려요. 네. We finished installing the fiber optic lines, Mr. Evans. A. That's great news. B. He wasn't there. C. What
other days are you available? 어, 이제 프레이드님이 좀 빨라져서 좋아요. 이제 곧 떠나고 싶으신 거야. 어, 자, 맞아요. 그레이트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파이버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버 옵틱 라인스. 그래서 섬유 옵틱 라인스를 설치하는 일을 마쳤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그 좋은 소식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광섬유, 그걸 읽을 때 예. 광섬유 그러니까 예. 예. 과학 단어였던 거를 이제 알았거든요. 예. 역시 어,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 끝나가는데 친구들이 더 많이 오고 있어요. 오신 분들 좋아요 좀 아, 프리다님께 부탁드릴게요. 20좋아요는 늘 넘어가야지 여러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프리다예요. 여기 아래 그 뭐지? 좋아요 이거 떠머 좀 예. 눌러주세요. 예, 스나이퍼 데이님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6번 네. 부탁드려요. Where do you prefer to stay in Los Angeles? A. It's supposed to rain this afternoon. B. Make a left on Main Street. C. I usually stay at the Hotel Nico. 정답이 뭘까? 뭐 B번이라고 쓰는 분이 있어요? 어, B는 이번에 아니에요. 머무는 곳이야 이거는. 그냥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어 좋아 잘했어. 장소는 장소인데 너 로스앤젤레스 어디 머무는 거 좋아해? 어느 호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번 오늘 오후에 비 올 예정이다. 이거는 메인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해라. 나는 보통 어, 니코 호텔에 머물러. 그 장소 스테이까지 아, 그래도 웨어 스테이. 호텔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렇죠? 27번 부탁드려요. Don't you need more chairs for the meeting? A. No, it's too crowded and noisy. B. The marketing team won't be coming. C. I've never been there.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27, 8, 9, 31은 어려운 문제 나와. 아, 그래서 오, 체력도 빠지는데 문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생은 체력이에요. 인생은 체력. 자, 이거는 회의를 위해서 의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사람 더 오지 않아? 그랬을 때 어, 너무 시끄럽고 북적댄다. 지금 의자 더 필요한가요? 근데 마케팅 팀이 안 와. 걔네 빠지니까 이 정도면 의자 충분해. 그래서 답이에요. 여러분 어,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약간 상황 추측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 추측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가 리스닝에서 제일 어렵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28번 가보죠. Did you meet the deadline to apply for a business permit? A. With less than a day to spare. B. In the hotel business center. C. A 20% loss. 오, 이번에 빨리 맞추셨다. 오, 잘하는데. 좋았어. 와. 어, 훌륭해. 어, 그래서 지금 저 이 비즈니스 허가를 위한 그 신청 마감 기한을 우리가 맞췄니? 이게 뭐냐면 하루도 채 남기 전에 맞췄어. 이게 뭐냐면 이제 딱 하루도 채 안 남기고 딱 그 결국 마감 기한을 맞췄다 이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맞췄다. 어려운 문제인데 맞췄어. 이거 어, 비번은 장소 개념이고 어, 이건 뭐 20% 손실 내용이 안 맞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 문제 부탁드려요. 네. 길어졌어요.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Does the CEO make frequent visits to your branch office? A. Every once in a while. B. Yes, they were good workers. C. You can download the form from our website. 자, 프리퀀트랑 관련해서 잘하죠. 네. 좀 자극을 드릴까? 어. 지금 중학교 1학년이야. Really? 네, 중학교 1학년. 프리퀀트 비즈 행동이 아셨네. Every once in a while.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가 당신 지점에 자주 방문하시나요? 이따금씩 이게 이따금씩이에요. 자주가 아니에요. 이따금씩 방문해요. 이게 정답. 했어. 그리고 이제 뭐 그들은 훌륭한 직원이다. 뭐 양식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30번 부탁드려요.
Which clients are you visiting today? Hey, actually, I will be here in the office all day. B, the dates are listed on the schedule. C, I wish you'd told me sooner. 예, 여러분, 그래도 좋아요 꿀잼각은 돈도 안 드니까 많이 넣으세요. 그렇죠? 자, 오, 좀 틀려도 좋아. 오, 애초에. 990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990점 받으신 적 있으신가? 잘하죠. 예. 자, 어느 고객을 오늘 방문하니? 실은 나 여기 오늘 사무실에 종일 있을 거예요. Actually 들리면 정답이 잘 된다. 실제 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썼죠. 잘했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그 스케줄에 다 리스트로 나와 있다. 당신이 나에게 좀 더 일찍 말해줬으면 하고 바란다. 일찍 말을 안 해줬나 봐. 귀뜸해줘서 고마워 할 때 귀뜸이 Thank you for the heads up. H-E-A-D-S 그 다음에 Thank you for the heads up 이런 표현도 생각나요. Heads up을 안 해줬다 이거. 점수는 조금 그렇다. 그럼 혹시 그러면 영어는 언제부터 공부를 그렇게 겸손해서 영어 잘할 거야. 김대균 990. 자, 그럼 31번 부탁드려요. How many servers do you have scheduled for Sunday brunch? A. We are fully staffed. B. I met with her last week. C. I lost all that information when I upgraded the OS. The OS. 네, 맞아요. 운영체제. 오, 정토에 잘 맞췄어. 정토에 잘 맞췄어요. 자, 꿀잼각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잘했어요. 아, 어려운 단어가 있었구나. 네, 몇 개 그런 서버를 예약을 했죠. 이 일요일 그 브런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서버 몇 명을 딱 잡아놓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꽉 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꽉 차. 그러니까 그 전체 다 해서 이렇게 fully staffed 전 직원 다 동원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는 브런치가 어떤 단어로 해석이 된 거죠? 일요일 날 브런치를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니까 서버 몇 명을 그러니까 저 웨이터랑 웨이트리스 몇 명 준비해 놨냐. 이게 이제 컴퓨터나 뭐 이쪽 서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서버. 예, 그 웨이터랑 웨이트리스 10원이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그녀 만났다. 모든 정보를 잃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할 때. 요거는 이제 요거로. 서버 단어 해석 문제. 단어 하나만 듣고 이제 소설 쓰는 분 틀리게 한 거예요. 31번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안다. 이해는 간다. 아셨죠? 예. 네.